중국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중국과 그리고 또한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나라들은 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협적인 존재이며 또한 공격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상업적인 경제적인 거래를 또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알고 북한을 바르게 아는 길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진보, 좌파, 친북, 종북 세력들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우파 자유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들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중국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주는 내용을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대 교수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마르크스를 떠받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이라는 제목으로 60회에 해당이 되는 글입니다. 중국 헌법에는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이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철학이 국가 이념이 되면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개혁 개방 이전까지 중국 현대사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이 빚어낸 공산 전체주의의 잔혹사였다. 중국 현대사의 모순과 부조리를 직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인간관을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청년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독단이야말로 전 중국을 혁명의 광기로 몰아넣은 이념적 바이러스였기 때문이다. 중국 헌법 전문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실용주의, 장쩌민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후진타오의 과학 발전관에 이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열거되어 있다. 14억 인민을 향해 7명의 사상을 절대 이념을 받아들이라는 이념적 강압이다. 누군가 이 전제를 비판하거나 공개적으로 부정하면 중공 정부는 사회주의 파괴 활동의 죄목을 걸어서 처벌할 수가 있다. 만약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이승만 독립정신, 박정희 새마을정신, 전두환 정의사회 구현, 노태우 보통 사람의 시대, 김영삼 문민정부론, 김대중 국민정부론, 노무현 참여사상, 이명박 실용주의, 박근혜 애국애종론, 문재인 적폐청산에 윤석열 법과 원칙까지 다 명기한다면 한국의 국민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도 전국의 들불처럼 시위가 일어나 즉각적인 헌법 개정으로 돌입할 듯하다. 자유민주주의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특정 개인의 사상이 국가의 이념이 될수 없음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이념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민주적 평등 의식과 개개인의 사상과 가치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독립적 자유 의지를 갖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인민은 개개인 모두가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집체주의와 위대한 수령의 교실을 따라야 한다는 영웅주의를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헌법 전문에 7인의 사상이 적혀 있어도 큰 반발이 없는 듯 하다. 대학마다 마르크스주의 학원, 영혼을 추구하고 인민을 훈육하라. 지난 10년 시진핑 정권은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 대학에 설치된 마르크스주의 학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념 교육을 강조해 왔다. 그 밑바탕에는 전근대적인 목민의 의도가 깔려 있다. 목동이 양떼를 돌보듯이 정부가 인민의 생각을 감시하고 교도해야 한다는 전근대적 온정주의다. 마오쩌둥 이래 중국 공산당 정부는 늘 그렇게 중국 인민의 인격, 성격, 가치관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단적인 예로 시진핑 총서기는 2016년 즈음 강군 건설을 강조하면서 주혼 육인이라는 신조어를 들고 나왔다. 말 그대로 영혼을 주주하고 인민 혹은 인간을 훈육한다는 의미다. 2019년 이래 중국의 관영 매체나 정부 기관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활용해서 혹은 견지하여 영혼을 주주하고 인민을 훈육한다는 문구를 상투적으로 써왔다.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을 철학의 제1명제로 삼는 중국 공산당이 거푸집에 쇠물을 부어 철근을 뽑아내듯 인간의 영혼을 주주하겠다고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유물론자들의 직결소인 공산당이 영혼의 주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은 아무리 문학적 수사라 해도 모순되게 느껴진다. 마르크스는 영혼이란 기껏 물질적 현상이거나 종교적 환상이라 하지 않았나. 1843년 25살의 마르크스는 종교는 억압받는 존재의 한숨이며 비정한 세상의 심장이며 영혼 없는 조건의 영혼이며 인민의 아편이라고 썼다. 비판 정신이 수갑을 가린 가상의 꽃장식을 걷어냈으니 이제 그 수갑을 벗어야 한다고 청년 마르크스는 호기롭게 말했다. 마르크스 유물론의 가장 큰 맹점은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과연 왜 목숨을 걸고 이타적인 혁명 투쟁에 나서야 하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인간의 도덕적 의무감이나 사명감은 칸트의 표현을 빌자면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도 이념으로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초월적 존재나 형이상학적 가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제정 러시아 말기의 혼란 속에서도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 이반의 입을 빌어 신이 없으면 모든 게 허용된다는 한마디로 당시 서유럽에 널리 퍼져나가던 유물론적 인간 간의 모순과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의 우려는 20세기 수천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좌우파 전체주의 정권의 정치 범죄와 인권 유린으로 실현되었다.
인간은 물질적 존재라면서 왜 혁명적 자기 희생을 요구하나? 영혼이 없는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과연 어떻게 혁명적 사명감과 숭고한 도덕심을 불어넣을 수 있나? 어떻게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폭탄을 끌어안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인민 만세를 외치며 기꺼이 자폭하는 혁명 전사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 기껏 육체적 존재이고 정신 세계란 물질적 현상에 불과하다면 알라의 영광을 위해 내세의 심판이 무서워서 인과응보의 카르마를 벗어나고자 태양처럼 밝은 마음에 양지가 발동해서 영웅적으로 사리사욕을 극복하고 이타적 자기 희생을 감내했던 사람들은 기껏 종교적 환상에 속거나 유심론적 오류에 빠져서 일신을 망친 우중으로 전락하고 만다. 불멸의 영혼도 없고 초월적 존재도 없고 현생 이상의 그 어떤 세계도 없고 천당도 없고 니르바나도 불가능하다면 인간이 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존재는 인간을 더 세속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으로 더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언정 고매한 이타적 영혼으로 고양할 수는 없다. 마르크시즘의 최대 모순이자 맹점은 바로 인간을 물질적 존재라 단정하고선 그러한 인간에게 물질적 본성에 반하는 혁명적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는 데 있다. 바로 그러한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의 부조리와 모순 때문에 현실의 공산정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영혼을 주주하고 인민을 훈육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영혼 속까지 파고드는 강력한 세뇌 교육이고 둘째는 반대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는 공포의 정치 운동이다.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이어지는 70여년에 걸친 중국의 현대사가 그 점을 웅변한다. 진리 독점한 국가가 인민에게 올바른 생각을 주입한다. 그게 전체주의. 인류 역사에 출현한 모든 공산주의 정권은 예외 없이 국가가 절대 진리를 독점한 후 인민의 의식에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가치, 올바른 목적 의식을 주입하고 세뇌하는 전체주의 체제였다. 물론 그러한 올바름을 올바르다고 믿는 사람은 그 정권의 시녀들과 용병들밖에 없다. 1950년에서 60년대 중국에 넘쳐나던 올바른 구호들은 인민을 혁명의 병정으로 조련해서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아간 전체주의 정권의 선정, 선동일 뿐이었다. 유물론적 인간관으로 초월자를 살해하고 영혼을 부정하고 모든 종교와 전통을 죄악시한 공산주의자들은 무력으로 인민을 윽박질러서 혁명의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도 이윤 동기도 사유 재산도 입신 출세의 열망도 수신과 재가의 의무감도 치국과 평천하의 이상도 모조리 부정하고 죄악시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기본권을 박탈당한 개인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험한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물질적 존재라서가 아니라 범우주적 질서에 경탄하며 유한한 존재로서 두려움과 겸손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중용의 경구처럼
하늘이 지극히 성실하기에 인간은 그 하늘을 본받아 성실하게 살려 한다. 미육한 존재로서 돌연히 세상에 던져진 우리는 여기가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왜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도 날마다 이른 새벽 동력에 솟아오르는 해처럼 우리도 맡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실존적 자각을 얻는다. 초월적 절대자가 있는지는 확신할 순 없어도 여러 종교의 가르침이 다 믿을 순 없어도 이 세계는 너무나 크고도 두렵고 우주의 법칙은 너무나 신비롭고도 엄격하고 역사의 경험과 전통의 지혜는 심오하고도 광대하기에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통째로 무의미하다고 여길 순 없다. 그렇기에 대다수 인간은 겸허한 마음으로 금도를 지키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한다. 유물론적 인간과는 수십만 년 인류가 이 땅에 살며 터득하고 깨달은 정신적 자각, 종교적 직관, 실존적 지혜를 송두리째 부정한 청년 마르크스의 치명적 자만에서 나왔다. 대학가에선 흔히 마르크스를 인간 해방의 혁명 이론을 제창한 위대한 천재라고 미화하지만 역사 현실을 경험적으로 탐구해보면 유물론적 인간관의 논리적 모순과 정신병적 파괴 욕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억압적이고 폐쇄적이고 파괴적인 죽음의 이데올로기였음은 20세기 역사가 증명한다. 결국 20세기 공산 정권의 인민은 국가의 농노로 전락한 채 경제적 보상도 없이 밤낮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다. 마르크스에서 레닌, 스탈린에서 마오쩌둥까지 유물론적 인간관이 빚은 디스토피아의 현실이었다. 1990년대 중국에 뿌려진 자유주의의 씨앗, 백지혁명이 이어갈까? 어리석은 공산당의 유물론자들은 스스로 세상의 정답을 찾았다고 확신하지만 그들은 실상 가장 중요한 인간의 실존적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제시할 수가 없다. 무지 자각조차 없기에 그들은 얄팍한 유물론의 국정교과서로 영혼을 주조하고 인민을 훈육하려 한다. 자유주의 국가에선 정부의 최우선 역할은 인간의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 보장에 있다. 자유주의 이념에 따르면 정상국가는 개개인에게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후 물러나야만 한다. 국가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으며 사유 재산을 침탈할 수 없다. 국가가 물러나면 개개인은 열린 공론장과 사상의 시장에서 다양한 생각과 이론을 펼치며 경쟁하고 길항한다. 자유주의 국가는 개개인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대우한다. 반면 전체주의 국가의 권력자들은 인민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미성년으로 취급한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듯 불온한 사상, 불순한 생각, 그릇된 이념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다수 인민이 그렇게 당이 원하는 인간형으로 주조되어야만 중국 공산당은 권력을 영속할 수 있다. 만약 중국 인민의 다수가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중국 공산당은 지탱될 수 없다. 그렇기에 시진핑 정부는 중앙선전부의 역할을 더욱 확장하고 초중고 및 대학에서 사회주의 이념 교육을 더욱 강화해 왔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 교육은
세상에서 가장 몸이 건조하고 질이 멸렬한 판에 박힌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모두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세상의 온갖 재미난 얘기들을 빛의 속도로 주고받는 세상인데 진부한 이념을 낡은 방식으로 설파해 봐야 잘 먹히지 않는다. 영혼을 주조하고 인민을 훈육하려는 시진핑 정권의 시도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시진핑 정권은 이념 교육을 강화해서 2010년대 중국에는 소분홍이라는 과격한 애국주의 청년 집단이 탄생했다. 정부편에 서서 과격한 언사로 반대자를 공격하는 소분홍의 행태를 보면서 시진핑 정권의 이념 교육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물론 지금도 소분홍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최근 중국의 청년 문화에 지각 변동이 생겨났다. 지난 11월 말 중국 전역 각지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항의의 표시로 백지를 들고서 공산당 해산과 시진핑 하야를 외치며 시위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었다. 표현의 수위와 방식, 시위의 의도와 연출이 모두 일관되게 자유주의적 운동임을 보여준다. 그 뿌리를 찾아보면 1990년대 중국의 자유주의 논쟁으로 소급된다. 비록 지금은 정치적 탄압에 밀려 주변으로 밀려난 듯 하지만 이미 1990년대 중국 지식계와 사상계에선 하이에크, 포퍼, 벌린을 위시한 구미의 자유주의 고전 다수가 번역 소개되었고 공산당 일당 독재의 근본 문제를 비판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일군의 자유주의자들이 활약했다. 오늘의 중국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제 그들의 논의에 귀 기울여 보자.